자, 다시 접선을 좀 확장을 하겠어요.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. 그럼 이 접선이고 여기 삼각형이 그려졌으니까 요각도와 요각도는 같다. 그죠? 그 다음에 또 이각도와 이각도는 같아요. 그지? 근데 얘가 접선이니까 얘가 직각이잖아. 얘가 직각이다. 그러니까 얘도 직각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3이 나온다. 직각이다. 그럼 얘는 4, 9, 36이니까 얘 6이다. 그지? 6이다. 그 다음에 얘가 직각인데 얘가 6이고요. 그 다음에 얘는 9대 6이니까요. 몇대 몇이니? 3대 2죠. 그럼 여기가 3대 2니까 여기 3이다. 그죠? 3대 2가 3이고요. 그러면 6대 7.5면요. 4대 5다. 4대 5잖아. 그럼 요 각도는 같은 각도야. 그죠? 요 각도 같다. 근데 여기가 45도잖아요.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다. 그럼 여기 5cm. TD는 5cm. 근데 TD 대 DA는 6대 4니까 3대 2와 같아요. 그러니까 3, 2, 3. 그럼